알버트와 코딩 연습해요. 알버트, 넌 아주 똑똑한 코딩 로봇이야. 모두들 저를 똑똑하다고 하네요. 코딩은 너무 재밌어요. TV 속 알버트로 코딩 연습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코딩 첫 단계, 코딩을 체험해요. 코딩을 알고 싶으시다면 BTV 코딩 미션 체험으로 연습해보세요. TV 리모컨을 이용해 화면 속에 있는 저를 움직일 수 있답니다. 코딩 너무 재밌어요. 야, 우리 딸 재밌게 놀고 있네. 자, TV 속 알버트 코딩 연습하는 방법을 아빠가 알려줄게. 네. 자, TV로 코딩 연습을 하려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해. 이게 뭘까요? 바로 짜잔! 이 리모컨만 있으면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알버트를 만나러 가볼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많은 앱들 중에서 코딩 미션 체험 앱을 선택! 나다. 자, 화면 속 알버트가 골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자, 리모컨으로 한번 움직여볼까? 리모컨의 상하 좌우 버튼을 누르면 저를 이동할 수 있게끔 코딩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제가 움직여요. 앞으로 두 번 실행. 오, 간다. 알버트가 움직인다. 예! 정말 잘했어요. 알버트한테 칭찬받았다. 그러네. 클리어. 알버트 최고. 야, 칭찬을 해주는구나. 그럼 이제 한 번 더 코딩 미션 복습해보자. 아빠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넵. 알버트를 앞쪽으로 가게 하려면 위쪽 버튼, 그리고 알버트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면 오른쪽 버튼, 뒤쪽으로 가게 하려면 아래쪽 버튼,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 왼쪽 버튼,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야. 코딩 카드 순차 실행. 자, 오, 움직인다. 알버트가 움직인다. 저 혼자도 코딩을 배울 수 있어요. 내 친구 로봇 알버트야, 고마워. 당신에게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